이게 이번에는 몇 페이지나 하면은 15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3 타경 216. 제가 이 다른 분들이 국내 책을 쓸 때는 사건 번호를 좀 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출판사에다가 사건 번호 가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제 강의를 듣는 교재를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직접 들어가서 권리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돼.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야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번호를 지우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물건 종류 도로 있고, 2504평이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 8,118제곱미터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다가 준공을 받아놓고 분양을 하다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신청 보면 언제냐면은 2014년도죠. 2014년도면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 평택으로 미군 부대를 옮기겠다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속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막 해서 평택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이 37억이 얼마까지 떨어졌나면 13억 5,700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예, 보게끔 되면은.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물건이 가격으로 떨어지는 적이 있다?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우리 특수경매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개발업자는 개발을 많이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빌려서 이 땅을 사다가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은 자기가 당시 사는지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 자기와 협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덫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노란 땅이죠, 여기. 노란 땅. 이 노란 땅을 이용해서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경매로 나왔는데, 노란 색깔은 경매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단지에 들어가는 맨 진입도로 이걸 빼버린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땅을 토지 신탁에다 맡겨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개발해서 팔다가, 도로 포장은 다 해놓고, 요집 하나만 팔고, 나머지는 팔지 못하고, 어떤다? 경매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로 준공은 제가 보기에는 포장까지 해서 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도 났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2년 안에 준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 허가는 어떤다? 취소가 된 겁니다. 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업자가 여기 이땅 전부 다를 자기 직원 이름으로 주택 허가를 받아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택 허가를 받아놨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죽었지만은 주택 허가는 아직까지 2년이 지나지 않아서 허가가 취소가 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자, 그러면 이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땅이 돈이 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강산 씨, 네. 땅이 왜 돈이 되는 줄 아세요? 개발이 되지 않았으니까
개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하면, 건축을 할수 있다. 예. 네. 땅이 돈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허가를 받으면 돈이 되는 땅입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땅이 아니고 흙이에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어떤 인허가를 받아내느냐가 그 땅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땅의 값어치는 뭐냐면은 인허가가 안 나는 땅을 인허가를 받아내려는 실력만 있으면 돈 버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지 뭐를 돈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인허가를 받는데 인허가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인허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허가를 내가 준다? 쓰는 방법입니다. 합작을 해서 허가를 다쓴 건데. 허가를 살려고 그랬더니 가격에 맞지 않으면 어차피 2년 지나면 허가는 취소되죠? 취소가 되고 나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가 다 다시 받아내는 것이 인허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을 하다가 준공된 땅, 중단된 땅이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이 인허가를 어디까지 받았고 어디까지는 인허가가 살아있고 어디서부터 인허가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다시 사게끔 됐을 때는 어디에 인허가를 내가 다시 받아야 되고 내가 인허가를 다시 받을 때는 무슨 조건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 땅을 투자하는 핵심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건축가에 갔습니다. 건축가에 가서 건축허가가 살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건축허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땅에 건축허가 죽은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우리 건축허에서는 지장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걸 세셔서 건축허가 지금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은 이 허가는 취소가 되는데 허가가 취소되고 나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언제든지 사시는 말인데 건축허가 내준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매가 임야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산지관리과와 개발행위과가 있으니까 저보다는 그쪽을 가서 의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땅을 얼마나 또 20, 30 얼마 때 이렇게 10억 매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많이 물어보러 왔겠냐고. 나만 물어보러 갔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담당자는 공무원으로서 이거 물어보러 오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답변한다고 외워서 아주 써서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외우고 있는 대로 된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그럼 좋습니다. 아, 뭐, 감사합니다고 이제 개발의 국가로 갔죠. 개발의 국가로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또 갔더니 또이 사람이 답변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죽었습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노란 땅, 이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시면은 허가 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낼때 이미 다돼 있고 조건은 다 맞춰 있기 때문에 딱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 뭐만 사와라? 이땅 주인의 뭐만 받아와라? 사용 승낙만 받아와라. 그러면 제가 이땅 허가를 사기 위해서 주인을 좀 만나려고 하니까 토목 설계 사무실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근데 봤더니 그게 평택이 아니야. 오산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설계 사무실을 전화를 걸고 찾아갔어요. 내가 간다. 그랬더니 설계 사무실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사실은 이것을 허가를 새로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허가를 새로 받으려고 하더라도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토목숲에서 자연스러운 파도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말로는 이거를 새로 허가를 받으려고 갔습니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내 목적은 이땅 도로를 갖고 있는 땅 주인을 만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이땅 주인을 좀 만나고 싶은데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오셨는 모양인데 제가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를 하지 않았고 제 선배가 이 개발하는 회사로 취직을 했고 설계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됐고 다가 죽었고 우리 선배도 개발 회사에서 그만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인은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데 오래돼서 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연락은 해보지요 하더니 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전화번호 쭉 찾더니 아 여기 있네 하더니 왜 스피커폰으로 하듯이 딱 눌러주니까 스피커폰으로 된다 전화 신호가 가는 게딱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번호가 맞는데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로 스피커로 딱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화가 신호가 한 다섯 번 정도 가니까 아 여보세요 하고 받는 거였더니 응 받으시면 저건 맞아요 얘기하세요 번 주더라고. 그래갖고 평택시 덕곡동 땅 경매로 나와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번 허가를 받으셨던 분이니까 제가 상담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었거든요. 오늘 금요일은 안 되고 월요일 날 회사로 오십시오. 회사는 수원에 있는 어디 어느 무슨 빌딩의 몇층몇 호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럼 제가 월요일 날 오전 한 11시쯤에 방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때 오시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11시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 강의 시간 3배 많은 곳에 혼솔종합개발이라는 회사인데 직원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책상이 몇개 있고 이 우리 강의실만 한 방이 회장방이 있고 책상 있고 그 소파 세트 있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혼자,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가지고 직원도 한 명도 없고 혼자 있고 집은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손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차라도 한잔 드려야지 하더니 저 그래서 믹스커피 한잔 타서 이렇게 주고 한잔 주면서 앉으십시오 해서 앉았으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 있는 이 땅을, 그 다음에 여기에 허가권을, 이 땅을 저한테다가 넘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건축허가를 다시 다 봤는데, 열몇 개다 보니까 300만 원씩 한다고 해도 한 3천 몇백만 원이야. 개발행위 허가를 다 다시 받는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8천이야. 그렇다면 전부 합쳐서 허가를 다, 이 허가를 다시 받는 가격이 내가 보기에는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좀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넉넉 잡고 1억 5천이면 되다 보니까 내가 가기 전에 3억 정도는 주겠다 생각을 하고 온 거야, 땀을 쳐서. 그러고 갔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좀 주시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 허가 받은 그 개인 주택도 우리 사무실 직원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제가 허가권을 넘겨주라고 하면은, 허가권은 넘겨줄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하신 걸다 넘겨 드린다면은
그러면 저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오, 참, 얘기가 아주 빨리 저한테 그뭘 주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경기 오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허가를 얼마 정도 받았고, 뭐 어느 정도 받았을 걸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넉넉히 한 1억 5천 정도쯤 들어간 것 같은데, 3억을 드리겠습니다. 1억 5천 들어갔으니까 1억 5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를 준다 그랬어요? 3억을 준다 그랬잖아요. 내 얘기가 거짓 맞는 겁니다. 틀린 얘기를 하고 거기서 들어간 돈이 얼마고 했더니 이렇게 듣더니 이분이 지금 저한테다가 일반 허가를 받고 땅값을 얘기를 해서 3억을 얘기를 하셨는데, 나한테는 얘기다 보니, 이 도로만 사는데도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러더라. 이 도로만 사는데도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3억에는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흥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우리는 서로 제가 여기 너무 뭐냐면 서로 연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저도 3억 이상까지 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이 바뀌신 분이 우리 전화하기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3억에 팔 마음이 있으면 중간에 나한테 전화를 하면은 3억에 팔겠다는 얘기고, 내가 전화를 하면은 3억 이상 줄게, 그럼 얼마를 원하냐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데 거기까지만 해야지, 여기서 뭐, 5천 더 줄게, 1억 더 줄게, 그러면 이건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그분이 전자다가 이 앞에 있는 도로만 얼마쯤 들었는지 아십니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와서 집에 와서 그 사람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었겠군. 이것만 만든데도 1억 넘어 들어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 조가리 땅이 있고, 여기 조가리 땅이 있죠. 이게 왜 조가리 땅인지 혹시 아세요? 이 조가리 땅과 이 조가리 땅이 왜 들어갔을까? 이게 다시 말해, 이 조가리 땅과 이 조가리 땅은 나중에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다가 인허가가 안 나니까 이게 할수 없이 이 조가리 땅 합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6m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갖고 8,000제곱미터인데 4m 도로 확보를 해갖고 인허가를 내려다가 6m 도로를 확보하라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만큼을 이만큼으로 들어간다? 이땅 주인한테 가서 또 사서 확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쪼가리가 제가 보기에는 서너 평밖에 안 되지만은 이 서너 평을 내가 보기에는 1억 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3억 받고 넘겨드리기는 너무 아쉽다. 이것이 그 당시에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집에 와서 3억이면 어느 정도 할 만한데 내가 가만히 봤더니 쪼가리 땅에 붙어있는 땅 봤더니 야 이거 6m 도로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요 쪼가리 6m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요 쪼가리를 사느라고 애를 많이 먹고 시간을 많이 끌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개발업자들은 시간을 끌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시간에 놀아나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이 자기 땅을 대출을 안 받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큰소리 뻥뻥 치는데 대출을 받아가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시간 끌기에 들어가면 그냥 1년 2년 끌어버리니까 알았어 이제 빨리 도장 찍어주고 5천 줄게 1억 줄게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렇지만 일단은 허가를 사는 거는 이제 일단은 보류시킨 겁니다.
불입시켰으니까 이제 허가를 처음부터 새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허가를 처음부터 새로 받는데 이것이 자 보십시오. 감정가가 37억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돈을 빌려준 곳에서 얼마를 청구했냐면 여기 보면 임의 경매로서 14억을 청구를 했죠. 14억 8천 청구했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네. 14억 8천 청구했죠. 그 얘네들이 12억에다가 7억이면은 전부 다 19억 정도를 설정을 해놓고, 받을 때는 14억을 청구를 했지만은, 이 당시는 연체 이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7억에서 18억 정도 사이가 제가 보기에는 받을 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총 설정은 19억으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엔텐으로 사야 되는 물건인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이거를 엔텔로 살려고 엔텔로 추라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24억인가가 나중에 보니까 통답지가 설정이 돼 있는데 얼마에 팔겠냐고 했더니 18억에 팔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18억에 팔으면 자기네들 돈다 건지는 거야. 내가 17억에 내가 사겠다 했더니 17억에 못 살고 18억에 사겠다 그래서 내가 엔피엘을 파는 담당자를 직접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한솔종합개발회사의 회장을 만나고 왔는데 3억을 준다고 해도 안 판다고 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당신네들한테 엔피엘로 주고 17억 주고 사고 4억을 주고서는 내가 허가권을 사면은 21억이 들어가는 건데, 21억 들어가 봐서 내가 팔아봐야 돈 남는 건 2, 3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억만 깎아달라. 하고 제가 MPL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MPL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종실 교수님께서는 를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이 교수님 압니다. 교수님이 토지 개발 강의하는 거저두번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토지 개발에 우리나라에서 실력가라는 것도 저 압니다. 그러신 이 교수님께서 왜 이것을 그 개발회사 가서 허가를 사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면서 서류를 하나 보여주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서류 보여주는 걸 보고 내가 창피했어요. 야, 이렇게 똑똑하단 말인가? 이런 사람이 다 있다는 말인가? 이게,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것이 담당자가 엔피엘을 팔려고 뒤에서 답변 받아놓은 겁니다. 자, 이 담당자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 제가 여기 이제 평택시청에 갔더니 평택시청에서 여기 있는 덕곡동은 송탄 출장소입니다. 그래서 송탄 출장소로 갔던 거거든요. 송탄 출장소인데
총탄 출장소 내가 건축과에 갔더니 건축과에 있는 담당자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는데 문제가 없는데 개발의 허가까지 가보세요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이 담당자가 질의하고 답변 받아 놓은 겁니다. 평택시청 총탄 출장소 건축과 문제가 되고 있는 경매 목적의 토지의 진입 도로는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지목이 도로이며 평택시 도로관리대장상 등재된 상태이므로 도로로 볼수 있음. 그러나 배수로 등이 해당 필지를 지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협의 후 토지 사용 승낙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를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제 개발행위 조건이 도로도 있지만 배수로도 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수도법에 보면 남의 땅을 이용해서 하수도를 만들 때는 그 하수도를 만들었다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를 쓴건 문제가 없지만 개발행위 허가 시에 하수도 사용승낙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건축가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죠. 평택시청 건설도시과 담당이죠. 이게 뭐냐면 평택에 송탄 출장소가 있고 이 담당자의 바로 직속 상관은 평택시의 건설도시과에 있는 겁니다. 도로를 관리하시는 과장입니다. 이 분한테다가 질의해서 답변 받아놓은 겁니다. 자, 평택시 독고동 몇 번지는 이미 준공이 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상태이며 평택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된 상태이므로 경매 목적물 토지의 인허가 변경 시 도로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서 불필요함. 그러니까 아까 건축가에서 얘기한 건 똑같은 겁니다. 근데 배수로 등과 관련하여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 함은 이미 당해 도로로 배수관로 및 전기선로 등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본건처럼 이미 도로가 준공이 되고 도로관리장에 등재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미 당해 도로가 배소관로 등이 매었음을 알고 취득해 보아야 하므로 인허가 변경 시 토지 사용 승낙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다시 말하면 자 보십시오. 도로관리대장에 올라간 그 도로를 어떻게 한다? 사용 승낙을 받아서 아까 도로로 바뀌어 있었죠. 지목이 바뀌었죠. 바뀌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필요 없다는 것을 하수도 사용승낙서 없다는 것을 누구한테 받아놨냐면 송탄 출장소 직속 상관한테 받아놓은 거야. 나한테 다 이걸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 교수님이 이렇게 토지 개발에 잘은 알고 있고 최고로 알고 있고 강의도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사용승낙서 안 받아도 된다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무슨 이유님이 사용승낙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떤다? 3억 주고 했는데도 안, 응? 안 해준다고 해서 이거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진짜 얼굴이 빨개지더라. 도저히 할 말이 없어.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그 담당자한테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죄송하지만은 이 서류 복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 같으면 제가 해드리지 않지만 제가 이 교수님은 잘 알고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복사 하나 해줬거든요. 주면서 남다 그거 다른 데다가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안 돌린다고 해놓고 책에까지 써놨어. 이걸 내가 받고 다시 송탄 출장소 담당자를 만나러 갔어요. 이렇게 묻더니 누구대? 아니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도로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그래? 그러면 당신 직속 상관인 건설도시과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면 어때요? 이걸 내가 보여줬습니다.
여기는 제가 담당자 누구하고 전화번호를 지웠잖아요. 근데 보여준 것은 사람 이름 안 지웠습니다. 전화번호 안 지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여기 평택시 건설 담당자 도울 관장 누구라는 걸 금방 알고 자기의 상관이라는 걸 금방 압니다. 그 사람이 도지 사용서에서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이렇게 돼 떠났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것이 사용서 받아 와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가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랬더니 그만했더니 그건 인정합니다. 그랬다 담당자가. 그런데 당신 위에 사람이 토지 사용계약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토지 사용계약서 받아오라고 한다면은, 당신 지금 의심받지 않겠어? 별 얘기할 거 없죠? 너이땅 주인하고 협상해서 동분 나눠 먹는 거 아니냐? 이뜻 아니에요, 그게. 당신은 의심받지 않겠어?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를, 이분 말을 10분 동안 다시도 밑에도 보고 위도 보고 왜 밑에 보면 이게 설계사무소에서 또 한계 있죠. 자 설계사무소 한거 보시다. 평택시 독곡동은 이미 준공이 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상태이며 평택시 도로관리장에 등재된 상태이므로 경매 목적의 토지 인허가 변경 시 도로 소유자의 토지 사용으로서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타 현장에서 진입도로 소유자의 의한 통행 방해 등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음. 평택시 독곡동은 이미 준공이 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상태이며 평택시 도로관리장에 등재된 상태라면 경매 목적물 토지 인허가 변경 시 도로 소유자의 토지 사용으로서 불필요하다고 볼수 있으나 예상 외의 사안들로 인해 인허가 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도시건설관사가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가 받아내놓고 이것만 받기 위해서 뭐 하다 보니까 아래 위는 특면으로 받아놓은 거야. 제3자한테 보여줬을 때 어떤다?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MPL 담당자가 이런 거를 받아내갖고 우리 같이 전문가들이 와서 협상을 딱 내놓는 거 보면은 대단한 실력가.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 회사에서 월급 따따블로 주고 이 보너스도 줘야 돼. 1억이 내려갈 거를 1억을 못 갚는 거야. 하루 솔직히 나가 18억 주마. 10층까지 나는 들고 쳐서 깎으려고 하다가 18억 주마. 알겠습니다. 교수님 18억 주시면 어떤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이게 받을 금액이 21억인가 얼마 있었거든요. 받은 데 우리가 18억 주고 샀잖아요. 그럼 우리는 21억을 받을 금액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어쩐다? 21억의 입찰을 들어간 겁니다. 21억의 입찰을 들어가서 입찰 받은 거에 어떻게 하면 대출을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19억을, 그러니까 19억인가 얼마를 대출을 해줘갖고 1억이 남은 겁니다. 1억이 남은 걸 가지고 이자를 주고 있다가 이것이 바로 팔으려고 했을 때는 별로 돈이 남지가 않는데 이때부터가 평택이 어땠다? 이 치고 올라갈 때거든요.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80만 원, 90만 원 주고 산 땅인데 2년, 3년 지나가니까 240만 원, 250만 원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10몇억 주고 산 것이 40억이 넘어가는 게 돼버리고 20억이었네? 금방 남는 게 이렇게 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욱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데 아까 허가가 준공이 나지 않으면 지목이 도로로 바뀌지 않은 것이 있고,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도로 관리장이 올라가고 도로로 지목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로 관리 대상에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요?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택에 있는데, 평택에 어떻게 개발을 허가를 받고, 이종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가가 났어요. 근데 그 앞에 땅이 도로로 어떤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취소됐어요. 내가 봤더니 다 죽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토목설계 사무실을 가서 얘기해서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다? 세무서 받아와라고 담당자가 얘기했다 이런 얘기. 그러면 나하고 담당자의 차이는 나는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으니까 사용서는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고, 담당자는 사용서를 받아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담당자는 사용서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용서를 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는 언제든지 사용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 도로 사용서를 안 받고도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장을 해서 이 아까 얘기했죠. 뭐가 돈이 된다고? 인허가가 돈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도로 사용 승낙서 받으라고 했는데 도로 사용 승낙서 받지 않고 인허가를 받으면 그게 돈이 된다. 근데 사실 돈을 버는 것은 도로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땅을 담당자가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바람에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졌을 때 사서 너안 받아도 되는 걸왜 받아오라고 그러냐 해갖고 인허가를 받으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게 그거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돈이 되는 거지. 그런 얘기 겁니다. 파트 4인데 야, 그 2등은 이거 진로를 세운 건가요? 어떤 거? 그럼 1등이 23억, 2등은 22억 3천억이요. 아니 그건 들러리서 온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들어온 거야. 난 그런 거는 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우리 수강생이 받지 않고 이걸 다 얘기했더니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하고 변호사님이 받은 거거든. 내가 그 우리 수강생들에서 공투를 하자 그랬더니 그 당시에 뭐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해서 안 했는데 그 저기 뭐야 나중에 그 변호사 사무장으로 있으신 분이 우리 그 수강 들어왔다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교수님이 얘기한 건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변호사가 돈 되겠다고 산다 그래갖고 저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사기로 했습니다 해갖고 변호사가 샀어요. 사갖고 그분 보니까 2년인가 딱 뒀다가 그 부동산이 그 평택이 부동산이 치고 올라가니까 그때 딱 파는 걸 보고 역시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단단하지.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뭐 팔랑 빨리 했을 거 없고 그냥 이자 주면서 내가 있을게 양한 1, 2년 그냥 이자 주고 있다가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으로 딱 올라가니까 그냥 그때 그거 보고 내가 역시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20억 딱 건져가더라고. 변호사가 보니까. 파트폼은 지적도상 도로 없이 건축허가 맞게. 지적도상 도로 없으면 건축허가 내줘야 안 내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과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건법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와 지적법상 도로는 법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적도상 도로 없습니다. 지적도상 도로 없지.
2012 타경 8320. 4억 9천에 이게 358평이 4억 9천에 시에서 2억 5천 4백까지 떨어진 겁니다. 2억 9천까지 떨어져서 경매를 집어넣었다가 유동호의 회사에서 경매를 집어넣었다가 자기네들이 어쩐다? 2억 9천에 방어 입찰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낙찰받지 않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다시 낙찰받아서 또 1년 갖고 있다가 다시 경매로 지분을 났을 때 저희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이거를 보게끔 되면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목이 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어? 지목을 대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가만 가면 되고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건축가로 바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감정평가사가 여기 현황도로가 있다고 그랬죠. 현황도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자, 한번 볼까요? 야, 현황도로가 자 보십시오. 현황도로가 여기만 있어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현황도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게끔 되면 이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제가 이 땅이 경매로 나온 걸 보고 이거는 지적부상 도로가 없고 건축법상 도로는 있죠. 제가 보면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용인시 청구의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제가 갔더니 이 담당자가 아주 미모의 여인이야. 몸이 날씬해갖고 몸매를 가꾸고 있는지 밥을 안 먹고 피자를 하나 이렇게 대신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자를 먹고 있다 내가 딱 갔더니 피자 먹고 있던 걸 얼른 집어넣고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쁜 얼굴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주고 지적도를 보여주고 지적도가 보게 좀 되면 이렇게 됐죠. 지적도 없죠. 지적도를 보여주고 항공사진을 내가 이렇게 가져봤거든요. 얘를 보여주고 지적도에 보면 이렇게 지적도에 보면 도로가 없다. 없는데 여기에 건축허가 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담당 공무원이 나한테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연히 안 되죠. 뭐 이런 걸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당연히 안 되죠. 뭐 이런 걸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공사진 보여줬죠. 항공사진 도로 있다고. 그 다음에 용인시 조례를 보여줬습니다. 용인시 조례에 보면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을 땐 또다시 사용수단 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랬고 여기 지적부상은 도로가 없지만은 현황도로가 있고 조례에 보면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동도로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례도 보고 항공사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일종 일반 주거지역 되기 전에 비도시지역일 때 건축허가 없이 신고로만 건축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할 수 없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건축을 전공했다고 했죠. 건축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얘기했죠? 강산 씨? 건축허가. 건축허가. 근데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 때에 지어졌다고 했죠. 비도시지역일 때 신고 때 지어졌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검찰 허가를 받는 걸로 볼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담당자가. 그러면 허가를 정식으로 받지 않고 신고를 했다 그랬죠.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무소에서 책임을 안 지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나 제가 근 30년 동안 집을 지었을 때는 둘다 법규에 맞아야 됩니다. 건축법규에. 맞지 않으면 해주지 않습니다. 건축 허가는 제출하는 서류에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야 되고, 신고는 건축사의 도장이 없어도 법규에만 맞으면 해주는 겁니다. 건축사가 도장 찍어줄 때돈 받고 찍어줘야 그냥 찍어줘요. 그러면 건축사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30평 미만의 소형 건물까지 건축허가로 만들면 조그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하는 건축사한테 돈 줘야 되니까 30평 미만의 건물은 신고로 해서 건축자가 도장을 안 찍어도 상식적으로 지을 수 있는 집은 신고로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라고 해서 건축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고 신고나 허가나 건축허가를 내는 건다 똑같은 데도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담당자는 나보다도 몰라. 그 내가 강의해야 돼, 안 해야 돼? 뭘또 해야 돼? 해야 되기는. 제가 중동에서 오랫동안 있었다 그랬죠. 중동에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인스펙션 받는다, 인스펙션. 검사를 받, 공사를 하기 전에 인스펙션, 검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그 담당자들이 미국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뭐, 여러 기술자들이 엔진이 와서 감독관을 하는데, 감독관이 내가 인스펙션 해달라고 하면 해줘서 틀린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틀린 게 없으면 공사를 진행해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스펙션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면 자기가 귀찮은 게 해주기 싫으니까 뭐 기다려 안 돼. 뭐 이렇게 해갖고 시간을 끊는데 내 밑에 우리 기능직 직원들이 몇백 명이 있는데 걔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우리 기능직 직원들이 일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보면 1시간 끊으면 몇백만 원이 기약 날라가는 거예요. 2시간 끊으면 몇천만 원이 날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때 그렇게 했을 때 담당관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은 말로 하지 않고 서류로 집어넣습니다. 몇월 며칠 몇 시에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인스펙션 해주십시오 하고 서류로 지시라면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감독관 사무실에 가면 감독관의 앞에 있는 여 직원이 어떤다? 그 시간하고 날짜에 도장 탁 찍어요. 탁 찍어서 제출하면 내가 인스펙션 해달라고 한 것이 며칠 날몇시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30분이고 1시간 끊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감독관이 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로 안 되면 뭘로 한다? 서류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강의할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건축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건설업계에 내가 30년 동안 있던 것만큼 아직 경험이 없어. 그런 걸 내가 강의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말로 물어보지 않고 서류로 물어볼 테니까 서류를 그냥 답변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와서 담당자에게 서류로 질문을 하고 서류로 답변을 받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한 겁니다. 상기 주변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 당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기의 토지 주변 건축물의 합법 또는 비합법적 건축물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신고로 지었기 때문에 비합법적 건물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나한테. 그걸 가지고 내가 질문을 했더니 상기 토전 주변 건축물은 건축 당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건축법에 건축허가 절차 없이 건축된 후 건축물 관리상에 등재된 건축물로 판단되며 이는 건축 당시 건축법에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상기 토지에 접한 통로의 토지 소유자는 동의 없이 건축허가 가능 여부. 내가 보면 그 통로에 소유 없이 가능할 수 있나? 동도를 이용하여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건축법 세 자세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동법에 접하여야 하나 상기 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있고 않음. 다만 건축법 44조 단서에 의거 해당 건축물의 취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할 수 있는 바 건축허가 신청 시청에서 현재 상기 토지에 접한 통로의 길이 불축동 다수인이 수년간 이용한 통로가 이에 해당되어 건축물의 취득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상기 통로의 이용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44조에 의해서. 나는 45조에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정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서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것들이 45조 1항 단서의 조항 및 동조 2호 규정에 의거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주민이 사용해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된 경우 이에 관계에 동의를 받지 않은 건축회의 시민을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문의하신 토로에 접한 통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통로에 해당되나 상기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가 된 경우가 확인될지 있지 않은 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만약의 경우에 여기가 다 막혀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가 막혀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집을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을 때 또다시 사용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돼 있는데 이거는 사도팔달 됐기 때문에 이 집이 이 도로를 이용했고 이 집도 이 도로를 이용한 것이 반드시 이 도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45조로는 못해주겠지만 44조로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안 해주겠다고 했을 때 다투는 것이 44조 갖고 해주든지 45조 갖고 해주든지 3조 갖고 해주든지 2조를 갖고 해주든지 해준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지 않나요? 그래서 해준다고 얘기하자마자 이것을 바로 MP로 사는 걸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저당권 매입양서 했고 이거를 먼저 번에 얘네들이 방어입찰로 2억 9천에 들어갔죠. 2억 9천에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2억 9천 받고 싶죠. 근데 제가 1천만 원을 깎아갖고 2억 8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쩐다? 2억 8천에 어쩐다? 팔겠다. 해가지고 2억 8천에 우리가 사가지고 입찰에 이렇게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낙찰 받은 건 얼마를 받았죠 우리가? 3억 5천 4백에 받았죠. 왜냐하면 3억 6천을 우리가 샀거든. 3억 6천을 얼마를 주고 샀냐면 2억 8천 주고 샀거든요. 2억 8천 주고 우리가 3억 6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샀다 보니까 우리가 3억 6,400에 입찰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길 사람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먼저 번에 2억 5,400까지 떴는데 3억 5,400은 최저가에 얼마나 1억을 더 써서 먼저 3억 1,800보다 더 많이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3억 5,400에 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에 주고 샀죠? 2억 8천 주고 샀죠. 이게 엠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허가를 받아서 집을 이제 짓게끔 팔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도로에 대한 것이 우리 것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하는 주택은 허가를 안 내줘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는. 그렇지만은 개인주택은 허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인주택을 두 채를 지어서 팔았던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서
다른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이 사례가 다 끝이 안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5월 첫째 주까지라도 연장을 해서 강의를 하고, 역대 부동산 간택을 한 줄을 줄이더라도 이 도로에 대한 실전 사례는 전부 다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땅이 뭐가 돈이 된다고요? 인허가가 돈이 된다 그랬죠? 인허가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도로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개발하는 사람이 도로를 내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땅을 개발하는 거에 입문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도로부터 먼저 알고, 그다음에 건축법을 알고, 그 다음에 산지전형, 농지전형 개발에 넘어가는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제가 보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고 무척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